그러면 지금부터 제 8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새벽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탑승해 있던 한국인 33분 중에 7분이 사망하고 19명은 아직 실종 상태라고 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심한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외교 당국은 헝가리 현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조속히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향해서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을 1년도 안 남긴 엄중한 시점에서 국정원장과 민주당 선거 책임자가 기자까지 동석해서 4시간 넘게 자리를 가진 것은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시기에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동안 늘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제1당이 반대하고 국민 절반이 반대하던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국민 60%가 찬성하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 10% 감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사고하고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유례 없는 경기 호황과 고용 풍년을 맞고 있는데 나홀로 마이너스 성장,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부터가 전혀 기본과 상식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입니다. 제1야당이 열기로 한 광원도 산불 대책회의에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6개 부처 차관, 한전 부사장이 일제히 불참했는데 청와대에서 불참 지시 내린 것 아닙니까?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상식이고 기본입니까? 북한의 이렇듯 제1야당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과연 무슨 낯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기고 단도미사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이미 확인을 했고 북한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하니, 분도 분석 중이라고 하니, 이게 과연 비정상 아닙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남북 군사 합의를 파탄 냈는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하는 것, 정말 우리의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1야당을 자극하면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분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무엇이 국정의 기본이고 무엇이 올바른 상식인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민노총의 불법이 도를 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집단, 바로 민노총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고, 공권력까지 짓밟는 것을 보면 민단노총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오가면서 가는 곳마다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난입하고, 경찰 폭행하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고, 남의 일자리 빼앗으면서 밀란 수준의 불법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들만 고용하면서 협박을 일삼고, 이에 거부하면 시위를 벌이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면 임금 더 높여달라고 하고 높게 받으면서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짱만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바람에 건설사들이 죽을 노릇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다른 노조들까지도 서로 자기 조합원을 고용하고 시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비상식적 행태의 근본 책임은 결국 이 정권에 있습니다. 민노총의 불법 시위와 폭력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진압 과정에서 뭐 조그만 충돌만 나도 경찰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이니 어느 공권력이 이들의 망동을 막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영장 청구는커녕 잡자마자 풀어주기 바쁩니다. 그나마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촛불청구서를 감느라고 온 국민의 엄청난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민노총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혁신도 불가능하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노총 기득권 지켜주느라고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즉각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과 지혜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자리랑 현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삼망자가 됐어 보고 있습니다. 삼가 부인의 명령입니다. 실종된 분들이 제가 전원이 구조되기를 바라면서 외교 장치로 만전의 노력을 보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을지 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당을 겨냥해서 주권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날 최전방 야당 공격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을지 태극 훈련 중에 야당 공격을 한글에 끼워넣었습니다. 경제, 안보, 인생 무엇 하나 제대로 안 되니 이제 야당과의 전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슈를 풀어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혹독한 잔대를 들이대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반대한 이정권이야말로 기본과 상식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사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흠집내기입니다. 이 세상을 오직 친문과 반문으로 나눠서 보는 반쪽짜리 시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구끼리 인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식구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밀 유출 게임도 역시 이중잣대의 결정체입니다. 청와대 책임에 뒤져서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시작한 정권입니다.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내내 과거를 들쑤시기 위해서 온갖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기밀 유출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내가 하면 폭로, 남이 하면 유출인 것입니다.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최전선에 나선 이유는 서훈 양정철 선거공작, 서양 선거공작 의혹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관권선거 의혹을 무마하고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한국당에 돌리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훈 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 모임이 성립되게 된 경위 그리고 택시비 대납 경위 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택시비 대납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식당 주인의 말씀과 양정철 원장의 변명이 다릅니다. 또 동석한 기자를 비롯해서 모두 현금으로 음식값을 냈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 좀 끊어서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자가 동석했으니 어떤 총선 이야기가 오고 갔겠냐고 양정철 원장이 반박합니다. 기자도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령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국정원을 마비시키면서 내걸고 바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내가 하면 사적 모임, 남이 하면 선거 개입입니다. 국정원장과 여당 실세의 미래마저도 내가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서훈 국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장 사퇴하기 전에 최소한 청와대의 감찰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국정원 관건선거 개입 의혹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국정원장임을 포기하고 여당 정보원장을 자처한 서훈 원장에 대한 감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또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찾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이낙연 총리의 이런 말씀과 어제 공무원들이 산불 대책 회의에 불참한 것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원래부터 야당과 행정부처 간의 업무 협의는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도 몇 차례 차관 장관을 3개 부처 이상씩 동석시켜서 우리가 활발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당 모 의원이 야당이 여당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야당이라도 여당과 같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민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국정에 녹여내게 하는 것, 그것은 야당의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어제 회의는 분명히 일부 부처는 차관, 또 일부 부처는 국가장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일체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한전 부사장마저 불참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뜻이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가 시킨 일입니다.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야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 블랙리스트에 올릴 때 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지금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문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못난 정권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정부 부처에서 자료 안 내놓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처 장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반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업무 평가 성과를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야당의 논리에 얼마나 잘 반박하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얼마 전에 와서 추경 통과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경제에 관한 야당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수현 실장이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거 저는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길들이기, 공무원 군기잡기, 공무원을 정권의 친위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이 정권, 이 정권의 내심이고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휴대폰 사찰은 얼마나 많은가? 휴대폰 사찰이 분명히 이미 제출을 빙자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저희가 표현한 것처럼 공무원 영원 탈곡기로 휴대폰 사찰을 공무원 영원 탈곡기로 사용하면서 공무원을 그잡고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권의 저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깨기 위해서 입법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종국의 관료 조직을 정치 조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양심과 소신을 꺾고 대신 이념과 권력에 대한 충성심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향한 정치적 장악 이제 멈추십시오. 결국 국민의 삶 구석구석을 책임져야 될 공무원이 멈추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양정철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가진 점, 만남을 가진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또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양 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연구원을 민주당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 발언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정책원장을 만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이고 전형적인 1980년대의 정치 공모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보면 맞으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 80년대의 독재 행태를 똑같이 답속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일 한국 외식업 중앙회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며 지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2017년 대선 때 한국 외식업 중앙회에서 20만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선명을 발표했다 이 말도 같이 했습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는 이런 식의 매각매직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그 역사적 유래는 유정회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동안 이 비례대표는 그 정당에 또는 그 정권에 거수기 노릇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금의 비례대표는 이 지역구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비례대표들이 80% 이상이 아마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 수준으로 지역구 출마를 아마 고려하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이 부분도 조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부터 당에서 좀 더 범국민을 상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위한 그 지역구의 석수를 줄이는 그런 범국민 운동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육군자 수 대비 국회의원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7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일본의 육군자 수 대비 국회의원 수로 환산해보면 194명이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야합을 해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막아내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역시 총력을 다해서 비례대표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 범시민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비례대표를 반드시 폐지하여 정치 개혁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표창원이라는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누드와 합성의 범죄를 저질러놓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우겨댔습니다. 지금도 온갖 방송에 출연하여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라는 전 국회의원은 방송에 나와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로데이터로 다 받아봤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놓고 국가기밀 문제가 되자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 운운하면서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왜 민주당에는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을까요? 이 뻔뻔함으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기밀 누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근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1야당 탄압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국가 기밀 누설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국에 오라고 초청했다. 트럼프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리면 될 것이라고 뭐 시큰둥하게 말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청와대는 처음에 사실 무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기밀 누설이라고 합니다. 사실 무근인데 그럼 사실이 아니면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누설입니까? 지금까지 수차례 문재인 트럼프 정상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와 백악관의 발표는 서로 달라왔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혹시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는 걸까? 이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식량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강효상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아마도 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국가 기밀도 아니라고요. 자기네 식구에게 정보 주면 국가 기밀이라도 국가 기밀이 아니고 설사 국가 기밀이라고 해도 알 권리가 먼저여서 괜찮고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자기네 식구 아닌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어도 국가 기밀이라고 고발을 해댑니다. 정말 고발 좋아하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식구들이 상식을 지키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아도 아무 말 안 하다가 제1야당에 대해서는 상식을 지키라며 공격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식구들에게 먼저 상식 지키라고 말을 하고 정리한 후에 제1야당에 대해 말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 편, 남의 편에 따라 상식이 달라지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찌할까요? 오호 통제라 며칠간 이 단어가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젊은 현명한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내려서 평가 대상 63개국 중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내려앉아서 28위가 되었습니다. 역대 그 한국 순위를 한번 봤는데요. 그 2008년도 5년도 그 언저리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31위로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갑게 22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2011년, 12년, 13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그 중간 중간 한때 금년에 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작년 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한번 봤더니 보면 1등이 싱가포르입니다. 2위가 홍콩입니다. 3위가 미국이고 중간에 보니까 중국이 13위로 되어 있습니다. 대만이 16위입니다. 그런데 저 가보면 태국도 25위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 그 90년대에 회자됐던 우리 네 마리 아시아 용 중에 한국만이 부진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려앉았나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인프라, 기업 효율성 네 개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제일 부진했던 것이 경제성과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22에서 27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 무역 고용 전부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고 투자가 10% 이상 줄고 수출이 6개월 계속 마이너스, 일자리 증가, 회복 이런 것들이 부산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의식을 했는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를 내놓고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부총리와 청와대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대책으로 정책 주제를 바꾸기보다는 국민 세금 재정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재정 IMD가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도 29에서 31위로 평가를 낮게 해주고 있는데 우선 재정 부분도 낮게 평가하고 또 조세 정책도 낮게 평가하고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빚내서 추경하겠다. 그 사업 속에도 일자리 예산이라고 가져온 것이 현금 사업을 더해서 돈을 더 지출하겠다.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용인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당장 세수 호황이 금년에 끝이 납니다. 그래 금년에 끝이 나면은 금년 실적을 평가하는 내년도 IMD 평가는 뭐 30이 훨씬 넘으로 최악 수준으로 낮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가 채무 비율을 60% 될 때까지 재정을 흘러서 쓴다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그야말로 급전직화할 거다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결과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패가 가져온 해외발 한국 경제의 경쟁력 평가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정책 기준을 전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불법 창국을 보고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처럼 어느 한쪽이 치우친 지독한 편견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더욱이 양대 노조 간에 중재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여당 원내대표가 불법을 불법이라 말 못하고 모호하게 말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더 눈치보기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소불위의 폭력노조에 대한 공공의 파괴를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의 폭력 시위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폭력노조 퇴출법을 오늘 발의하고자 합니다. 폭력노조 퇴출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의 불법폭력은 즉각 중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통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서 그 행위를 즉각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하는 노동조합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이에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한 노동조합 및 관련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폭력, 파괴 행위 등의 명백한 불법인 쟁의 행위를 3회 이상 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폭력과 파괴 행위에 국가의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폭력노조 퇴출법을 제정해서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노사관계와 문화가 정립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 정권은 이미 모든 헌법기관을 다 장악하고 이제 국회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악영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기승전 총선 전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총선 전략의 실체가 이번에 그 서훈, 양정철 두 사람의 심야 공작 파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의 이 총선 전략은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총괄, 양정철 기획하에 삼통 전략으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풍, 그리고 금풍, 관풍이 아닌가. 이 부풍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로 서훈 국정원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 전문 기자라고 하는 사람과 양정철이 이번 심야 공작 회동은 바로 부풍을 일으키기 위한, 그래서 총선에 임박해서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 회담 했듯이 김정은 방남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공작 모임이 아니었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금풍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해찬 대표다. 연초부터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지역별 순회하면서 무차별적인 예산 폭탄 발표에 이어서 이제 전 부처 장관을 이해찬 대표가 릴레이로 만난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총선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전 부처 장관을 만나서 결국은 예산 퍼붓기 지시를 할 것이고 이것이 총선에서 금풍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선거 전략하에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미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특히 조혜주 중앙선관이 상임위원 임명 뒤에서 모든 것들을 검증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도록 했던 이런 청와대입니다. 지금 차관급 인사를 통해서 자기 사람들 갖다 차관급까지 다 장악해서 공무원 조직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 휴대폰 사찰을 통해서 공무원들 정말 이 옥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부풍, 이금풍, 조관풍이라고 하는 이 삼풍 전략으로 내년에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는 이러한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면서 우리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민풍으로 당당하게 맞서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 시중에서 문제는 문재인이다 라는 말을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근 며칠 사이에서도 절감하고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외교적 무능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한테는 온갖 모욕을 당해도 그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해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국내
우리 정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대통령이 옹졸하고 치졸하게 직접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가? 과연 과거의 대통령들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공격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산불 대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문화상 대통령 내지 청와대가 직접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차관들, 국장들이 일제히 빠지는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모든 국민이 할 겁니다. 이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쇠파이프 신너가 등장하고 국회 당당이 무너지고 공권력은 무기력하고 이런데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광역의장은 오히려 선동하면서 삭발하고, 이런 일들 결국은 왜 벌어졌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문제는 문재인이다라는 이 시중의 얘기를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고 생각을 전환하기 바랍니다. 당 대표께서 하신 민생 대장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짧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170여 건의 어떤 민생 과제 이 부분을 상임위별로 분류 배정했습니다만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별로 이 건에 대해서 입법 필요 사항, 그리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 현장 조사나 추가 방문이 필요한 사항,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사항, 총선 공약으로 이렇게 결정시켜야 될 사항으로 부분해서 금주까지 분류를 마치고 이 부분을 지난번 보고 회의가 있었던 한 달 후인 6월 27일 전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사항을 서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이 모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